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3월 월간 견적 준비했습니다. 물론 3월 이미 말이니까 사실상 4월 월간 견적이 될것 같지만 나름대로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영상에 거의 텀도 두지 않고 리뷰하고 CPU 비교표 찍고 그래픽카드 비교표 찍고 그리고 이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빠르게 진행했는데도 이제서야 올리게 되네요. 여러분한테는 양해 좀 부탁드리며 그러면 오늘 날짜가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기준 월간 견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50만원대, 40만원대 이 3월 견적은 부품이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품을 왜 선택했는지는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50만원대 인텔 견적, 40만원대 AMD 견적이 있는데요. 대부분 경우는 AMD 견적 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정말 라이트한 용도로 쓰시거나 아니면 약간이라도 빠릿함을 원하시면 인텔 견적으로 가세요. AMD가 그럼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성능은 인텔이 떨어집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도 떨어지고 멀티 성능도 인텔 요 12100이 떨어져요. 근데 싱글 코어 성능, 클럭 자체는 이12100요 제품이 조금 더 높게 터지고 그리고 클럭당 성능도 좀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빠릿합니다. 더 빠릿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4650G 보다는 12100을 가는 게 정말 단순 사무용대에서는 더 빠릿하게 느껴질 겁니다. 다만 뭐 아주 캐주얼한 게임 있죠? 롤 아니면 롤만큼 이제 성능이 낮아도 돌아가는 던파 이런 것들 좀 옛날 게임 그런 거 하실 때는 이 AMD가 내장 그래픽이 좋기 때문에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뭐 내가 작업을 하면서, 엑셀 작업을 하면서 옆에 영상도 하나 띄워놓고, 뭐, 메신저 같은 것도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좀 다용도로 쓰실 거면 분명히 4650G가 좀더 폭넓은 멀티 성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용도가 그래도 조금 더 다양하시다면 요 40만원대 AMD 견적 가시면 될 겁니다. 다만 캐주얼 게임이라 그랬지 이거 가지고 뭐 피파 요새 나오는 최신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오버워치2라든지 이런 거 즐기려고 하면 솔직히 좀 어려우니까 게임을 하려면은 적어도 90만원, 100만원 정도 견적까지 보시는 걸 권장드리며 3만원 견적 나머지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2100을 선택한 이유는 13100이 12100 대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12세대 기반이에요. 근데 2만 원이나 더 비싸기 때문에 12100 쓰시는 게 가성비가 좋고요. 요걸 제품 같은 경우에 정품을 사시면 기본 쿨러를 포함시켜주는데 그거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음도 그리 크진 않아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보드 같은 경우에는 H610N-K와 H610M- 다시는 안 붙어있네요. H, D4 보드 두 개를 추천드리는데요. 요두 제품 추천드리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둘다 메이저 회사고 초기 불량이 좀 낮은 편에 거기다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 비슷한 가격대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드린 거고 둘 중에 내가 살려고 하는 시기에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제품 쓰시면 됩니다. 저거 말고 더싼 H610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B사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E사의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기 불량률이 조금 더 높고 뭐 전체적인 만듦새가 좀 떨어지고 버그 같은 것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웬만한 메이저 브랜드 제품을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특히 메인보드는요. 그래서 요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메모리 3200짜리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와서는 뭐 다른 메모리, 다른 브랜드 거막 찾아봐도 생각보다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삼성램이 상당히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8기가 두개 쓰면은 불량률도 적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짝수로 가지 않으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이 꽤나 하락하기 때문에 꼭 짝수로 가주세요. 내장 그래픽 사용하기 때문에 보드의 출력 포트를 꼭 확인해야 되겠죠. D서브, HDMI 두 가지 지원한대요. D서브는 파란색 모니터 케이블 있죠? 그거 옛날 RGB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아날로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HDMI는 요새 나오는 제품은 다 있는 그 HDMI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하신다면 그 모니터와 이 본체는 연결해 쓸수 있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P31 혹은 삼성전자 PM911을 추천드린대요. 이거 말고 뭐 P5 플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게이트 530이라든지 다양하게 쓸만한 제품들이 있긴 있는데 가성비는 PM911 따라가는 제품 마땅히 없고요. D램도 있고 불량률도 그리 높지 않고 속도 저렇게 빠른데요. 가격이 얼마예요? 500기가 6만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안정성은 P31 따라간 거 없습니다. P31 제가 지금 뭐천 단위를 훌쩍 넘어서 거의 2000개 가까이 팔았는데도 불량률을 보기 어려운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좀 편안하게 안전적으로 쓰려면은 속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P3을 쓰시면 될 거고요. 가성비를 생각하시려면은 삼성전자 PM9A1 쓰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다만 H610 보드는 M.2를 그 6000, 7000 속도까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3000 속도로 동작한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풀 속도가 안 나와요. PM9A1 경우 뭐 P3이라 거의 풀 속도가 3000이니까 거의 풀 속도 나오고요. 아, 많이 파워 500W 그리고 FSP 파워 하이퍼K 500W 이두 가지를 또 파워로 추천드리는데요. 이거 밑에 파워 있긴 있죠. 350W, 400W 이런 파워들이 있는데 그 제품도 추천 안 하는 이유는 거기에 솔직히 쓸만한 제품이 없어요. 저렴하고 뭐그 출력대에 쓸만한 거 없습니다. 심지어 500W라 하더라도 막 3만원, 28,000원 이런 거는 말은 전격인데 뭐 출력량이 400이라든지 뭐 출력 400이면 그래도 쓸만하잖아요. 뭐다 합쳐봤자 100도 안쓸 텐데요. 그 말은 맞긴 한데 불량률이 월등히 높다든지 AS 규정이 다르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 정도 급에서 시작하신 게 여러분 스트레스 덜 받을 겁니다. 저두 제품들은 확실히 불량률 1% 미만이거나 1% 정도에 가지지 않는 제품으로 100개에 한개꼴 불량이면 사실 여러분 불편한 느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 정도 좀 가셔야 사무용이라도 편안하게 쓰실 겁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케이스인데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 쓰는데 요 같은 경우는 뭐이 케이스가 좋아서 쓴다기보다 CD롬 잘 있고 조립하기 편하고 아 나만 제품이라 쓰는 거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다른 케이스가 있으면 미들타워나 미니타워급 아무거나 가져다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하면요. 12,100으로 본체를 짰을 때 48만원, 13,100으로 짰을 때 5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부품 가격만 들어가 있는 거고, 저 부품가는, 진짜 완전 최저가를 적어둔 거라서, 사실 실구매하려고 보면 한 50만원 중반 정도 주셔야, 여러분 공임비랑, 뭐, 부품 평균 가격이랑 대충 맞아떨어질 겁니다. 실구매가는 그래서 50만원 인텔에 적어둔 겁니다. 요거 사시면은, 게이밍으로는 솔직히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이 롤도 제대로 안 들어가요. 유튜브 감상,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정도로 쓰기에는 나름 빠릿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용도로 쓰시기에는 불편함 없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40만원대 AMD는 사실 견적이 거의 똑같은데 1분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CPU를 4650G나 5600G로 갑니다. 둘이 뭐가 다른가요? 그래픽 성능은 똑같습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은 똑같고, 아무래도 5600G가, 조금 더 늦게 나온 제품인 만큼 더 빠릿하고 조금 더, 폭넓은 멀티 성능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CPU 성능 자체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유 있으시면은 뭐 4만원 보태서 요거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당장에 나 진짜 뭐 나름 간단한 거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약간 더 성능 투자하는 것도 아쉽다 싶으신 분들은 뭐 4만 원 아끼고 13만째 사시고 뭐램 용량이나 SSD 용량 늘리거나 치킨 두번 사먹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는 1, 2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무용이나 캐주얼 게임용이면은 1번 선택하든 2번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EX-A320 쓰세요. 참고로 여기에 인텔 보드 넣으시면 안 됩니다. AMD랑 인텔은 서로 보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소켓이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드는 딱 이렇게 일직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EX-A320을 가장 추천드리는데 이 이유는 저 보드가 8만원에 방열판도 있고 램 슬롯도 4개나 지원해주고 다른 보드가 이쁘기도 하고 전원부도 웬만한 B450학급보다 나은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요걸 추천드린 겁니다. 진짜 이게 품절돼서 없을 때나 요 프라임 A320 M-K 선택하시고요. 나머지 A320 중에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얘 진짜 온리예요. 원툴이에요. EX-A320으로 가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게 없을 때나 2번 가세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사실상 메모리랑 뭐 내장 그래픽 쓰고 포트는 HDMI나 D-Sub 혹은 EX-A320은 HDMI나 DVI를 지원한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SSD도 똑같고 파워도 똑같고 케이스도 뭐 양자택일 하시면 돼요. M60 써도 되고 루키 써도 되고 다 똑같은데 자 용도가 조금 다르겠죠. 게임을 즐기지 않거나 캐주얼한 게임 바둑 포커 같은 거 있죠. 그 웹게임 있잖아요. 저사양 그런 거 하시거나 롤도 옵션 탭을 살짝 해야 됩니다. 요거 뭐 이제는 카트가 리뉴얼돼서 카트는 빼야 될것 같고요. 뭐 던파는 돌아갑니다. 뭐 그런 거 저사양 게임 정도만 즐기시는 분들이 요걸 픽하시면 됩니다. 저사양 아주 저사양 게임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인텔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용도는 어떻습니까? 웹서핑, 간단한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간용 등에 저렴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멀티 성능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용량이 큰 엑셀 파일 열때 인텔보다 원활하게 열릴 거고요. 진짜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작은 사진 편집하는 수준, 그런 포토샵도 돌아갈 수준은 됩니다. 뭐 레이어 여러 겹쳐 쓰고 막 진짜 고화질 사진 뭐 편집하는 이런 건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쓰려면은 조금 더 윗급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하여튼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싸요. 여름이 4650G 본체로 땄을 경우에는 약 43만 정도 부품 가격이고요. 5600G 땄을 때는 47만 정도가 부품 가격일 텐데요. 뭐 조립권비 포함하면은 대략적으로 얘도 한 50만원에서 40만원 후반 정도 주셔야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40만원대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그냥 50만원대라고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둘이 거의 용도가 겹치지만 약간 더 멀티 성능과 내장 그래픽이 좋은 AMD 쪽을 일단 우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정말 간단한 거. 진짜 웹서핑. 아니면 엑셀 뭐 수식 같은 거 여러 개 들어가진 않은 단일 파일 한 화면짜리. 그런 거 하실 때는 그냥 인텔 게더 빠릿할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게임을 하려면 적어도 8, 90만 원대부터 시작이고 권장하는 건요 100에서 110만 원대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게임을 위한 최소 견적, 8, 90만 원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8, 90만 원대에는 AMD 대신 인텔 넣었어요. 여기에 AMD 넣어도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 AMD 넣으면은, 일단, 5600부터 가는 게 좋거든요, AMD는요. 그러면은, 8, 90은 힘들고, 100에서 110을 가야 되기 때문에, AMD로 짜기는 어렵고, 인텔 i3로 짜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인텔 i3가 5600 대비, 솔직히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게이밍 성능만 비슷하지 멀티 성능은 진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돈 진짜 10만 원, 20만 원 더 보태서 무조건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유리한데요. 그래도 그 1, 20만 원도 도저히 걸 방법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 90만 원대 견적을 알려드린 겁니다. 일단 CPU는 원툴입니다. 12100F 딴거볼 필요 없어요. 저품이나 벌크나 가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벌크가 현 시점에서 얼마? 15,000 정도 쌉니다. 근데 이 벌크는 쿨러를 포함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쿨러를 3, 4천원 주고 정품 쿨러를 따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약한 12만원 줘야 될 거예요. 벌크 가더라도. 그 정품 가면 13만원 줘야 되고요.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그냥 정품 갈것 같아요. 얘는 기쿠 써도 됩니다. 기쿠 쓰시고 보드는 B660이라는 선택지가 이제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데 엔더도 두개 달거나 안에 메모리 오버를 할줄 알아서 조금이라도 하겠다 싶으신 분들만 이 B660이라는 선택지를 보시고요. 지금 제가 골라둔 B660은 매우 품질이 떨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i3와 같이 쓸 때만 권장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아닌 이상은 그냥 보드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여기 앞에랑 똑같아요. 사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H610N-K나 기가바이트 H670, 610MH, 요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선택하시면 뭐 10만 원 정도에 저렴하게 보드를 구매할 수 있겠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 가시면 됩니다. 이제 클레버나 뭐 마이크론 이런 거볼 필요 없어요, 사실상. 워낙 삼성전자 메모리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도 더 싸거나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량률이 그나마 좀 낮은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단일로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아니 램 소켓 아까워서 하나 비워두려고 16기가 하나로 가려고요. 그럼 생각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게이밍에서는 프레임 1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8기가 두 개로 선택하시고요. 나중에 메모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아싸리 16기가 두 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i3에 16기가 두개쓸 일이 있으려나 싶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게이밍을 한다고 했으니까 달아야겠죠. 3060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3060 밑에 라인업도 있긴 있어요. 뭐 2060이나 2060 슈퍼나 아니면 3050이라든지 아니면 3060 12기가 대신 8기가도 있고 그래요. 그럼 뭐1660 Ti 뭐 이런 애들 1650 다양하게 있는데 솔직히 걔네들 가격이 싼 만큼 성능이 확 떨어지거나 가격이 10만원밖에 안 싼데 성능은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까지 성능 떨어지고 10몇만원 아낍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060 정도로 가는 게 그나마 가성비가 좋습니다. 물론 6600이라는 선택지도 있긴 한데 6600 그 라데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 쓰기엔 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뭐 가속 기능을 꺼준다든지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든지 드라이버를 아니면은 뭐 내가 클럭이나 전압 같은 거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 추천드리기 어렵고 대부분 유저는 그냥 3060 12기가 이걸로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8기가하고 12기가는 10%나 성능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만원 2만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12기가 모델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펠릿 듀얼이나 갤럭시 V2 제품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두 제품 중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성준님 저는 롤리나 오버워치밖에 안 해요. 진짜 저 사람 게임밖에 안 합니다. 그거 말고 하는 캡처 던파 아니면 피파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그리고 모니터도 FHD고요. 자 그런 분들은 저1660 슈퍼를 쓰셔도 됩니다. 1660 슈퍼 쓰면은 80만원대 짤수 있어요. 다만 이1660 슈퍼로 쓰는 순간 거의 프레임이 30% 정도 3060다 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이걸로 짜셔도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1번 추천드리는데 예산이 진짜 빡빡하면 2번 가시고 옵션 타협하고 게임하셔도 된다 정도로 언급을 할게요. SSD는 마찬가지로 P31 가장 안정적인 제가 2000개 팔았는데 분량을 못본이 제품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더 고성능을 쓰고 싶다 할 때는 PN950을 써야 되는데 이 PN950을 제 성능을 쓰고 싶으면 B660보드 쓰셔야 됩니다. 아까 위에 있는 이 EXB660M-V5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H610 사시면 걔네들은 3000, 뭐 3200까지밖에 속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PN950의 7000에 가까운 속도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H610 보드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도 얘가 뭐 하위호환은 되거든요. 속도가 3000밖에 안 나오는 거지 또 가성비는 이게 좀 괜찮잖아요. 만원 싸니까. 그래서 2번 가는 거 말리진 않겠습니다. 1번 가든 2번 가든 여러분 알아서 선택하시고 저는 아마 어지간하면 1번 갈것 같다 정도로 언급할게요. 파워 같은 경우는 500W 파워 써도 뭐 3060 12기가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1660 쓰는데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500W짜리 전격 파워 제가 추천하는 제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클래스 2 풀체인지나 FSP 하이퍼 K 500W 요거 두개 추천드립니다. 이둘다 불량률의 1% 내외의 제품으로 100개 중에 한개 불량이 있을까 말까 하는 분명히 품질이 괜찮은 500W 치고는 괜찮은 그리고 스탠다드나 브론 치고는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요거 중에 선택하고 추천드네요. 물론 이거보다 싼 500W 전격들이 있어요. 뭐 3만원짜리, 2만 8천짜리, 뭐 3만 5천짜리 있는데 걔네들 불량률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불량률이 조금 더 높아요. 한 번이라도 파워는 불량 나면 생각보다 고 비용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제품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선택폭을 넓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쓴다 그랬을 때는 만원, 15,000원이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M60, 그리고 DK200, 그리고 벤티 C60, 카이자 에어 이 중에서 고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각기 특징이 있는데 일단 DK200이나 M60은 스윙 도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도어가 아닙니다. 근데 카이자 에어나 벤티 C60은 이렇게 옆에 열리는 도어고 이 중에서 강판이 제일 두꺼운 건 C60입니다. C60이 조립하기도 가장 편해요. 다만 그만큼 가장 비싸고요. 카이자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이고 그 LED 색상이 좀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조립 난이도는 그냥 높지 않은 평범한 수준이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게 쓸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강판이 얇은 편이라서 배송상 뭐 찌그러짐이 있거나 가끔 외관 파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DK200이랑 M60인데요. 이두 개는 매우 흡사합니다. 펜 개수가 어차피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6펜 좀 저렴한 펜 6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능을 봤을 때 약간 아쉬울 때 있어요. 저렴한 펜이 들어갔으니까 풍량이 강하지도 않고 소음도 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E급이라고 얘네들이 뭐 펜이 월등히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약간 그래도 불량이 덜 나는 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급들 쓰실 때는 어느 정도 소음이나 아니면 펜 불량은 감수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도 쿨링 자체는 괜찮습니다. 일단 펜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픽카 단다고 할때요두 제품 한번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 그 중에 M6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데, 더 비싼 만큼, 유리에다가 비산 방지 필름을 발랐다든지, 뭐, 일부 기능이 있어요. 어떤 거? 좀더 폭넓은 CPU 쿨러 호환성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케이스는 딱돈 값어치 한다 생각하시고,
진짜 저렴하게 쓰고 싶으면 DK200 쓰시고, 아니면 돈 조금 더 주고 M60 가시고, 진짜 조리도 편하고 좀 스윙도 있는 것도 쓰고 싶다 싶으면 C60 가시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여튼, 너무 또 비싼 케이스 쓰기는 좀 그러니까, 요 4개 중에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현재 짰을 때, 초고사양 게임은 어느 정도 옵션 타입이 필요합니다. 근데, 디아2라든지, 오버워치, 롤,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 인기 게임에서는 상업이나 프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CPU 등급이 좀 낮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옆에 유튜브 영상 켜놓고, 뭐 아니면은, 뭐 게임을 다운받거나 패치하거나 이러면은 프레임이 급락해요. CPU 성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토렌트 돌리면서 게임하면 박살나는 거볼수 있거든요. 아니, 모바일 게임 하나 켜놓고 딴 게임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쓸 거면, 좀더 높은 등급 가셔야 돼요. i3는 어떻게 하나? i3입니다. 아무리 게임 성능이 i3하고 i5하고 생각보다 근접해 있다 치더라도, 얘네는 그 한계점이 아주 명확해서, 여길 넘어가는 순간 성능이 급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예산이 정말 빡빡하신 분들만, 이 8, 90만원대 인텔 견적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12100F의 3060 12기가 견적 짰을 때는 약 90만 정도가 시중 구매가가 될 겁니다. 아니, 공비 생각하면 한 92, 3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100에 1660 슈퍼로 세팅하면요. 비용은 다소 하락해서 그보다 좀 저렴한 77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조립 공비 포함하면 한 3, 4만 원 붙을 테니까 80만 원, 82만 원 사이 정도 되겠죠. 그렇게 비교적 좀 저렴하게 구매해서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건 진짜 주머니 사정이 아쉬운 학생분들이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쯤 되면 이제 가정용으로 쓰기에도 무난하고 나름 다용도로 쓰기에도 나쁘지 않고 게임을 즐길 때 FHD 환경에서는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대 AMD 인텔 견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00 그리고 12400입니다. 지금 AMD 5600X는 5600 노멀하고 만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느 쪽 가든 가성비가 비슷합니다. 만원에도 아끼겠다. 5600 가시고요. 나는 만원 더 쓰고 조금 더 나은 성능 보고 싶다. 5600X 가시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가격이 AMD 대비 꽤나 비쌉니다. 벌크 가지 않는 이상. 근데 벌크 가면 비슷하니까 벌크 가서 사제 쿨러 받거나 아니면은 전품 사서 기쿠 써도 되긴 됩니다. 그래야 둘이 서로 가격이 비슷해요. CPU 가격 기준으로. 근데 성능은 12400이 좋기 때문에 이두 개만 단순 비교하면 12400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근데 얘들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제가 보드를 서로 맞춰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AMD는 AMD 보드 쓰는 거고 인텔은 인텔 보드 쓰는 건데 AMD는 EXA320을 쓸수 있겠죠. 이 EXA320이 8만원에 방열판도 있고 램슬롯 4개나 주는 보드입니다. 진짜 저렴하지만 나름대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데 성능 저하가 없는 수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EXA320하고 CPU하고 합치면 얘네는 30만 원 되지 않습니다. 근데 12400 가는 순간 보드는 B660K나 아니면 B660N-A 이 정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N-K 가면은 램 소켓 두 개밖에 없어서 램 소켓 네 개랑 전면 C가 필요하다 그러면 N-A를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보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는 8만 원인데 여기는 14만 원이나 16만 원. 적어도 6만 원, 많이는 8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적인 성능으로는 사실 게임 성능 조금 더 좋고, 뭐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은 10% 정도 좋긴 한데, 실제로 가성비를 비교하자면 이 보드 가격 때문에 12400이 다소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어지간하면 AMD 쪽 가시는 게 여러분이 좀더 가성비 있게 쓸 겁니다. 특히, 이 100만 원대는 가성비 모델이잖아요. 맞죠? 고성능 모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8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이거든요. 램 용량 두 배로 하고 SSD 두 배로 할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인텔 쪽 가는 것보다 AMD 가셔서 차라리 램 용량을 늘리거나 SSD 용량을 500GB에서 1TB로 늘리시는 게좀더 가성비 좋게 쓰는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요. 메모리는 뭐 마이크로 메모리 쓰셔도 되고 삼성전자 메모리 쓰셔도 되고 그런데 이 팅그룹 XMP 메모리는 AMD 쪽만 쓸수 있습니다. 인텔은 이 논케이 버전의 CPU 같은 경우에는 DDR4 메모리 요게 SA 전압 고정 문제로 3600이 적용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뭐 램오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XMP 메모리 쓸 생각이 있다면은 요 AMD 5600 견적으로 가셔야 되고 그런 생각 전혀 없다면은 뭐 그제서야 인텔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인텔 쪽에 페널티가 조금 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5600 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픽 카드는 둘 다 공략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100만원대 견적 짜려면은 글카는 3060 쓰게 돼 있고, 3060은 지금 펠릿 듀얼이랑 갤럭시 V2 제품이 좀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꼭 메모리가 12기가인지 확인하십시오. 8기가짜리는 성능이 10% 낮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갤럭시, 갤라지, 보이, 3060ti, D6X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이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6X잖아요. 그냥 D6도 있어요. 뭐가 다른데요? 뭐, 비디오 메모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X가 좋은 거예요? 좋긴 합니다. 다만, 이 갤럭시 갤라지나 아니면 토마호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제한치가 225까지밖에 안 풀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대부분 3060ti랑 성차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6X 아닌 3060ti랑 한 2%에서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가격은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제품 중에 선택하면 약간 좋은 성능에 체감도 안 되는,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가실 수 있어서 D6S를 골라둔 거고요. 혹여나 이거보다 만원이나 2만원 이상 싼 그냥 3060ti D6 제품이 있다면 그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60ti 선택했을 때는 600 말고 700W 파워 쓰신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의 수명이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고 고주파나 아닌 파워팬 소음이 좀 감소할 확률이 생깁니다. 물론 키워가도 고주파가 무조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3060 12기가로 왔을 때는 여러분 견적이 100에서 110만원이 될 거고, 3060ti로 갔을 때는 여러분 견적이 110에서 120만원대가 됩니다. 그것도 초가 아니고 한 중반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SSD는 P31이나 PN9A1 추천드리는데요. 이제는 뭐 1테라급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PN9A1은 1테라로 올리는데 4만원도 필요 없어요. 3만 6천원만 더 쓰시면은 용량이 두 배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테라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이겠죠. P31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1테라하고 2테라하고 가격이 거의 두 배 차이 나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1테라 가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PN9A1만큼은 1테라 가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EX-A31은 마찬가지로 이 PN9A1의 풀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써서 풀속도 쓰고 싶다면 B550M 어로스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엔더트 슬롯도 두 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하나 더 달 수 있어요. B660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풀속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PN9A1이 속도가 빠르지만 병행 수입이기 때문에 AS기간 좀 짧고요. 그리고 얘는 간혹 분량이 있긴 있습니다. 한 1000개 팔면은 2개? 그 정도 분량이 있어요. 500개 1개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 P31은 지금까지 2000개 정도 팔았는데 분량을 1개도 못 봤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실히 위있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 여전히 1번을 선택하시고, 나는 그래도 가성비지 하신 분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0W 가면 되는데 뭐 700W 가셔도 나쁠 건 없습니다. 600W 가신다 그랬을 때 마네시 클래시 2 풀체인지 브론즈나 시소네 A12 가시면은 무난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700W 간다 그랬을 때는 마네시 클래시 2 풀체인지 700 브론즈 가시거나 아니면은 골드급을 이제 입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즈맥스 제품이 솔직히 OEM 공장이 제가 별로 그 선호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든 골드급의 효율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제품 가면은 돈 생각보다 크게 안 보태고 700 브론즈에서 만원만 더 보태면 되죠. 골드급 효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브론즈 스탠다드 요런 제품들하고 골드하고는 전력 변화 효율이 차이 나기 때문에 골드급이 전기료를 대충 5에서 7% 정도 아낄 수 있거든요. 그게 꾸준히 누적되다 보면은 뭐 LED 형광등 한 개쯤 아끼는 수준으로 계속 아껴주기 때문에 뭐 몇 년 쓰시면은 이 파워 차익 정도는 충분히 커버 칠 거예요. 뭐 몇 년? 2년? 2년 좀만 안 써도 커버할 것 같습니다. 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골드 입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는 글카가 달려있고 CPU도 나름 어느 정도 발열 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쯤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M60, DK200, 벤티 C60, 카이저 에어, 그리고 레터 케이스나 피천 요쯤에서 가면 됩니다. 진짜 높게 보면 L600까지요. 이게 돈 주는 만큼 간판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팬의 초기 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마감 같은 게 나아지거나 조립 편의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뭐가 좋아요? 그러면 솔직히 비싼 놈이 제일 좋습니다. 비싼 놈이 제일 좋고 이 두 개가 좋겠죠. 피천이나 L600. 여러분 그러면
5만원 밑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 뭐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면 카이자 AR 거고 5만원 6만원 사이쯤에서 추천할건요. 벤티 C690은 그래요. 아 성준 전돈 없습니다. 그럼 DK200 가세요. 여튼 분명히 가격만큼 체감이 가장되는 게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특징도 적어뒀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케이스 넘어가시고 5600과 그 0.2 클럽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5600X는. 그래서 10,000원밖에 차이 안날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가셔도 될것 같아요. 둘이 완전 구조도 똑같기 때문에 게임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12,400하고 비교했을 때도 게이밍 차이는 거의 안 나고요. 그냥 싱글 성능하고 멀티 성능 10% 정도 차이 나니까 솔직히 진짜 가성비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AMD 쪽으로 쭉 사시는 게 가성비가 좋고요. 혹시 여러분이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을 한다 치면은 메모리는 8기가 2개보다는 16기가 2개로 올려주시는 게 작업하기 원활할 겁니다. FHD 상황에서는 어떤 게임을 하든 대부분 60, 70프레임 정도는 방어가 되는 상태며 오션 타임 조금만 하면은 뭐244 모니터를 사용해도 괜찮을 정도의 사양입니다. 물론 여러분 FHD 244 모니터 쓰신다 그러면 3060보다는 3060 Ti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3060 견적하고 3060 Ti 견적하고 뭐가 다른데요? 하면은 평균 프레임이 20에서 27%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3060 Ti가 그만큼 성능이 높아요. 그래서 돈을 더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돈좀 있으면은 5600X에 3060 Ti로 가서 약 115만 정도의 구매가를 내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싶으면 약한 102만 정도의 5600X에 3060 12기가로 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1,400으로 가면은 사용용도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한다면 16기가 2개 메모를 쓰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격이 평균적으로 7만원에서 6만원 정도는 더 줘야 됩니다. 뭐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똑같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성능 10% 그리고 멀티 성능 10% 좋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더 빠릿하다고 느낄 수 있거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작업할 때 내보내기 멀티 성능을 풀로 쓰는 렌더링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약10%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뭐 작업에 따라도 막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이두 제품은 사용 용도가 거의 비슷하게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에 맞춰가면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100만 원대부터 120만 원대 견적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돈좀 써야 된다. 150만 원대 견적 보겠습니다. 150부터 230. 성준님 130은 없나요? 130은 없고 140부터 가는 건 옆에 있으니까 140쯤 되신 분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일단 150부터 230대 인텔 견적 보자면 이제는 또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거랑. 옵션이 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4070Ti 가서 QHD 모니터, 빵빵하게 144 모니터 놓고 상호 게이밍을 즐기거나, 아니면 3070 가서 QHD 모니터에 중업 정도에 즐기거나, 아니면은 3070에서 FHD 144 모니터에 풀업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뭐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혹은, 이 지금 CPU가 13600KF거나, 13400F, 13500F, 14500 노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요 제품들이 멀티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업, 뭐 렌더링 이런 거할때 그럴 때더 유리하기도 하고 이 13600K는 그 스캘핑이라고 하죠. 초단타 치시는 분들, 그 주식용으로 쓰기에도 깡클럭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좀더 밑에 13400보다 원활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더 특화가 됐다 보면 되겠죠. 아니면 더 다용도로 쓸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여러분이 저 같은 전업으로 영상 편집하시는 분도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고요. 이걸 가정용으로 쓴다 그러면 좀 길게 수명을 가져갈 수 있겠죠. 요 앞에 애들이야 나중에 좀 고사양 게임 나오면은 사실 금방 바꿈질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쯤 가면은 어떻습니까? 한 4년, 5년 편하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돈 투자한 만큼 전체적으로 성능이 올라간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CPU는 예산이 되시면 웬만하면 13600KF나 K로 가세요.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 퀵싱크 기능 써야 되기 때만 될 때만 그때만 13600K를 가시면 되고 그분들 제외하고는 KF 사셔서 내장 그래픽 없는 거 사면은 이제 몇만 원 싸거든요. 예산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크게 중요치 않고 멀티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 13600과 비슷한 멀티 성능이 필요하면 13500 가시고 고반 다소 떨어져도 14400보다는 약간 나은 거 쓰고 싶다면 14400 가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딱딱딱 맞춰 가시면 됩니다. 돈 있으면 그냥 14600KF 쓰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그렇게 선택하시고 이제는 CPU 등급에 따라 쿨러가 바뀝니다. 밑에처럼 공통적으로 무슨 쿨러 쓸수 있다가 아니라
13600KF는 아무래도 코어 숫자가 훨씬 많다 보니 전야만 쿨러는 못 쓰고 RC1800이나 AG620 아니면 어쌔신 120 이 정도 쓰셔야지. 그러니까 트윈 타워형 타워가 두 개 박혀 있는 공랭 쿨러 좀 큰 애들 그런 거 쓰셔야 여러분 작업할 때도 온화하고 게임할 때도 온도가 그리 크게 높게 안 올라갑니다. 진짜 온도 잘 잡고 싶으면은 뭐 순행 LS720 가셔도 괜찮은데 이러면 예산이 크게 증가하겠죠. 그리고 13500이나 13400은 비교적 발열량이 낮아서 그 2만원대 3만원대 쿨러 쓰셔도 돌아갑니다. 특히 13400F 같은 경우는 기쿠 써도 성능자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 소음은 생기겠지만 그래서 얘는 기쿠 써도 되고 아니면 요 2-3만원대 쿨러 써도 괜찮고요. 13500 같은 경우에는 이 2-3만원대 쿨러 쓰면 약간 소음이 있고 그 위에 디쿨 거 뭐 AG620 이런 거 하면 소음이 좀 줄어듭니다. 이게 성능이 더 좋으니까 13500은 요 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13400F는 기쿠 쓰거나 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 라고 강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3600K를 산다고 쳤을 때는 B760 보드 중에서 어로스 엘리트나 박교포 양자 택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제 램 오버를 좀 하고 싶다면 박교포 쪽을 우선 권장드립니다. 어로스 엘리트가 그냥 쓸 때는 사실 고주파가 잘 안 들리는 편인데 메모리 오버하면 고주파 빈도가 높아진다는 보고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클레임이 한 건 걸려오기도 했고요. 뭐 많지는 않습니다. 50대 정도 나왔을 때 한 건이니까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소음에 조금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박교포 가시고 나는 일단 가성비가 제일 중요해요 하신 분은 요 어로스 엘리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가격 차이는 좀 있거든요. 품질은 큰 차이가 없는데 한 3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2번 보드는 사실 제가 이게 13600K 넣으라고 넣어놓은 보드는 아니고 13500이나 13400 정도에 추천한 보드입니다. 아니 B660도 이게 드라이브 모스펫이고 13600K 쓸 수 있잖아요. 맞긴 한데 760하고 660하고 제가 직접 비교해보니까 이 660이 조금 더 전압이 튀는 경향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높게 그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증상이 소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ME 펌웨어 업데이트 하거나 그러면 좀 잦아들거나 뭐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런 불안함 그냥 버리고 여러분 편하게 쓰려면은 그냥 B760M 중에 중상급인 어열이나 박교포 가는 게 13600K에는 어울린다 보고요. 13500이나 13400에는 이 정도면 가도 충분하다 생각이 때문에 이 둘이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나 1번, 2번 둘 다 품절 났을 때는 이 에즈라 B760 프로 RS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를 우선 추천이 좀 그런 게 얘가 가성비가 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추천하진 않고 요 두 개 품절 났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 성준님 나는 공랭을 꼭 가고 싶은데 그러면 온도가 좀 높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작업할 때 그러면 온도 좀 잡을 방법 없을까요? 하면 언더볼팅을 하시면 된대요. 언더볼팅 하려면은 요 비보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 Z790UD Z790에서 제일 싼 보드입니다. 근데 언더볼팅도 가능하고 전원부도 빠방하게 들어가 있어요. 요 보드를 사시면은 뭐 34만원 정도의 넓은 확장성 그리고 쿨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간섭도 없고 거기다 언더볼팅도 가능하고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PU 온도도 조금 더 낮게 잡혀요. 그래서 요 4번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산과 기준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2개나 16기가 2개 4800짜리가 아닌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이게 가격이 싸거든요. 요것도 6000 정도는 오버가 되니까 충분히 게임용 쓰는데도 불편하지 않고요. 그냥 꽂고 쓰더라도 오버 안 하더라도 13600K면은 진짜 게임 성능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합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메모리 이거는 이제 각 잡고 오버 좀 하고 싶다 할 때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 6000 후반에서 7000까지도 들어가니까 요거 8기가는 판매를 안 할 텐데 16기가 두 개 사서 오버클럭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8기가는 하이닉스 5600 메모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8기가짜리 두 개 사서 수동 오버해서 게임용도 쓴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5600짜리니까 꽂으면 자동 적용 되거든요. 제덱 표준 램타로. 그래서 그냥 요거 끄고 꽂아가지고 오버 안 하고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오버 안 할 거면은 더 싼 5600 삼성 메모리 8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걸 가성비 있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작업이랑 게임 겸한다면 1번 가시고 작업이랑 게임 겸하고 오버클럭 할 거면 2번 가는 거고 그냥 게임 위주로 한다 근데 오버할 거다 3번 가는 거고 게임 위주로 하는데 오버 안 할 거다 그럼 4번 가면 돼요. 쉽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글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는 CPU 등급이 나름 높기 때문에 낮은 글카 넣기에는 돈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3060Ti부터 시작을 할게요. 갤럭시 갤라즈 보이 제품 V2 요거랑 컬러풀 토마호크 D6X 요두 가지 제품이 좀 가성비 괜찮습니다. 요둘 중에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해당 제품이 혹시 품절이 나거나 가격이 오른다면은, 더싼게 있다면은 그 제품으로 대체하셔도 돼요. 요 가격 참조하셔서 요거보다 더 싸게 구할 수 있다면 다른 제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게임을 좀 각잡고 FHD에서 대부분 게임 풀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3070으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3070이 3060Ti보다는 그래도 한 10에서 15% 이상 높은 성능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요놈이 좀더 고옵션을 주고 게임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더 높은 비용을 발생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가성비는 솔직히 3060Ti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싸리 나는 진짜 QHD 모니터 갈 거고 높은 프레임을 원해. 그러면 돈좀 많이 투자해야 되긴 하는데 4070Ti 가시면 됩니다. 이 4070Ti 같은 경우는 3090Ti와 흡사한 프레임이 나옵니다. QHD에서. 그러니까 3080 당연히 이기는 거고 그냥 3090도 이기고 3090Ti랑 비슷한 프레임 나와서 이 감히 3060Ti 이런 애들이 비빌 수가 없는 수준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만데요? 한 50%? 50% 가까이 차이납니다, 프레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로 넘어가시면은 돈 투자한 만큼만 아니지만, 돈은 두배 투자해야 되거든요. 투자한 만큼만 아니지만, 월등히 높은 프레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3번 가셔서 QHD 모니터 144 사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게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SSD 같은 경우 이제는 선택 폭을 좀 늘려드릴게요. P31이 안정적인 거 맞는데 속도가 좀 느리니까 사실 속도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느리다고 한들 게임에서는 절대 체감이 안될 거예요. 그냥 대용량 파일 옮길 때만 요 고성능 모델보다 약간 느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성비 있게 고성능 모델 쓰고 싶다면 PN951이라 그랬죠? 요거 가시면 되는데, 와, 1테라가 9만원밖에 안 합니다. 94,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어줍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뭐 가성비 좋다고 살 필요가 없어요. 뭐 P5 플러스 이런 거 파이어보다 뭐530 이런 거 얘보다 그냥 얘가 확실히 가성비 좋아요, 걔네들보다. 이거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정성도 원하고 그리고 뭐 속도도 원하시는 분, 특히 이 P41이 더티 테스트 할때 성능이 정말 잘 나와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P41이 이렇게 많은 제품 중에서 이 100기가 쓰기 테스트라는 건데, 좀, 파일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대용량 파일 옮길 때 기준으로 1등을 차지했거든요. 돈좀 투자해서 P41 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P41 가격이 얼마 전까지도 17만 몇천 원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1테라 가격 기준으로 15만 8천 원 내려가지고, 그나마 근접할 수 있는 가격까지 왔습니다. 불량률 적고 상급 제품. 그리고 980 프로. 얼마 전에 펌웨어 때문에 약간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 뭐 지금은 해결됐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얘도 불량은 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뭐다? P41보다 조금 더 좋고, 만원 싸게. 그래서 요 3번, 4번도 예산 좀 투자해서 갈 만하다 생각해요. 내가 13600K에 4070Ti 정도 쓰신다면. 근데 그 정도급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1, 2번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3060Ti, 3070 이런 거 보고 계신 분들은 괜히 그 저장장치 너무 오버해 쓰지 마시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파워를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약간 파워는 높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060Ti, 3070, 4070Ti 쓸때 4070Ti는 진짜 요 750이 마지노선이라서 750이나 850 쓰는 게 좋은데, 나머지들은 750 가면은 뭐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마니 클래시 2 750 아니면 시소니 포커스 골드 GM 750 FSP G 프로 750 이 정도에서 가시면 얘네들 다 불량률 별로 안 높은 메이저 회사, 믿음직한 회사, 이거 분명히 스펙만큼 효율도 나온 제품들이에요. 요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예산이 부족할 때, 그럴 때는 마니 클래시 2 풀체인지 700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난 소음에 좀 민감한데요, 어떻게 고주파 좀 줄이고 파워 팬 소음도 줄일 방법 없나요 하신 분들은 3.0 규격을 만족하는 1000W 파워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3.0 규격이 케이블만 12핀짜리가 추가되는 게 아니고 요4000 시리즈 꽂는 거, 그거 말고도 2.6 규격과 다르게 피크치를 짧은 순간 동안 두 배까지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가 전원부가 약간 더 튼실하게 합니다. 물론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더 주고 이거 가셔서 오래오래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 밑에 거는 이제 알죠? 파워업계 1위 델타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3.0 규격은 아닌데
아무래도 불량률이 낮고 플래티넘을 보니까 골드보다도 약간 효율이 높아요. 근데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신뢰도랑 효율 때문에 요거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여러분 예산에 맞춰서 뭐 1, 2, 3, 4, 5, 6 아무거나 쓰셔도 지금 위에 조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쯤 되면은 솔직히 레터 케이스 보고 다 넘어가고 P1000이나 L600 돈좀 있으면은 DLX 1까지 가는 게 괜찮습니다. 특히 4070Ti 쓰시는 분들 나름 폭이 좀 넓고 두꺼운 그래픽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DLX 1까지 가셔야 여러분 좀 편하게 쓸 거예요. 아니면 P1000 정도 쓰시거나 그렇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13400에 램 32기가 3060Ti로 견적자면 145만 정도 나오고 요 같은 경우에 이제 FHD에서 웬만한 게임 다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 적당히 뭐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 다용도 PC라고 보면 될 거고요. 여기서 좀더 영상 편집에 적합한 거는 13500으로 CPU만 딱 바꾸면 됩니다. 딱 바꾸면은 그럼 150, 한 5만 정도 실구매가가 될 건데, 그럼 영상 편집에 좀더 힘을 줄 견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돈좀 있으면, 프레임 방어 잘 하는 그런 CPU가 13600K거든요. 특히 배그나 발로란트 같은 거 프레임 방어율이 13400이나 13500보다 뭐 5에서 많게는 10% 차이 나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다 똑같은 13세대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L2 캐시가 두 배나 많은 13600KF 혹은 K가 도전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게이밍, 프레임 방어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13600KF에 3070에 FHD 조합 가시거나 아니면은 QHD 조합 가셔서 게임 하시면은 그거는 또 이제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카를 4070Ti까지 올리신다면 QHD에서도 144 모니터를 쓸수 있을 정도로 사실 3070은 144 모니터 뭐 저사양 게임 하는 거 아니상 144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가면 이제 고사양 게임에서도 10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 게꽤 많기 때문에 뭐 최고의 게이밍 PC 중에 하나가 되겠죠. QHD 환경에서는요. 여기서 더 높은 거 굳이 박을 필요 없어요. QHD 환경에서는. 이 정도면 해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겁니다. 그리고 13600K는 작업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준 전문가 분들도 충분히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 작곡, 포토샵, 주식 스캘핑, 그리고 뭐 원컴 방송, 프로게이머가 써도 괜찮은 정도 PC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시면은 더 윗급 굳이 안 쳐다봐도 될것 같네요. 아, 자, 그리고 그 다음은 AMD의 비슷한 견적을 보여드릴게요. AMD는 뭐 전체적으로 인텔하고 비슷한 구성이면 10만 정도 싸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0만부터 220만입니다. 여기는 150부터 230만 되는데요. 그러면 뭐 사용도가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어지간한 데는 비슷하게 쓸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렌더링 같은 데서는 다소 인텔 대비 성능이 떨어집니다. 게임 프레임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요. 13600K 대비. 근데 7600이면 13400은 이기고 13500하고는 비슷하니까 결국은 뭐 포토샵이나 간단한 영상 편집 그리고 국내 인기의 온라인 게임 할 때는 거의 인텔하고 비슷한 체감이 들 겁니다. 자, 그런 견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 CPU는 7600한 가지만 추천드릴게요. 5800X3D는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 종종 있는데 여러분이 기존 AMD 포보드를 가지고 있다면 5800X3D도 여전히 쓸만한 제품입니다. 여기는 새로 산다고 계산했기 때문에 이걸 안 넣었어요. 새로 사면 미래를 보고 7600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뭐 7800X3D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세대 CPU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7600 only 요거 하나만 추천드립니다. 7600X가 가격 꾸준히 내리고 있지만 7600하고는 꽤나 가격 차이 납니다. 5만원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이 7600이 7600X랑 거의 성능 차이가 없거든요. 요걸로 가시고 뭐 PBO 켜고 쓰시거나 그러면 될것 같아요. 램 오버 하시거나 이거 PBO 안 켰을 때는 요 2만원짜리 혹은 3만원짜리 쿨러도 충분히 커버됩니다. AG 400, 뭐 팔라딘 400, RC410 이런 걸로 다 커버가 돼요. 다만 이제 팔라딘 400쓸때 일부 좀 얇은 보드에서는 이제 장력 조절을 약간 해주셔야 돼요. 너무 빡빡하게 조이면은 부팅 불량 생긴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찝찝하신 분은 AG400 쓰든지 RC41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조합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7600을 오버하거나 PBO를 킬 거면은 돈을 조금 더 주셔서 RC1800이나 디쿨 AG620까지 가셔야 약간 오버클럭도 하고 씁니다. 요 지금 시점에서 7700도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노리시는 분좀 있던데 얘네 있잖아 사실 쿨러는 순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쿨러 순행 넣으면 가성비가 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7600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멀티 성능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13600K로 가는 게 맞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B650 M-A
저번 시간에 그냥 A였죠. 요번에는 Y 팩까지 붙은 요 제품을 추천합니다. 왜요? A 버전이 더 싸지 않나요? 만 원도 싼 것 같은데 A 버전 품절이에요. 그 어쩔 수 없이 와이파이 버전으로 가셔야 됩니다. 와이파이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싼 보드가 이거니까 가는 거예요. 이걸로 쓰시면은 사실 7600 노멀이나 7900 노멀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X 버전 쓰기에는 보드 품질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차후 업그레이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보드 가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고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한다면 3번 가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생각 안 하고 당장에 이 조합으로 쭉 쓸 거다 하시는 분들 7600에 그런 분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마저 품절하면은 2번 기가바이트 DS3H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저렴한 제품입니다. 참고로 1, 2번은 뭐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고요. 사실 장점이 좀 있는 보드 찾고 싶으면 전력 소비량도 드라이버 스피시트가 있기 때문에 낮고 풀사이즈 보드라서 쿨러 간섭도 없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좀 두꺼운 것에서도 포트도 안 가리고 거기다 사운드도 897 싸구려 칩셋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ALC1200 칩셋을 쓰는 요 터프 보드 가는 게 가장 베스트해요. 물론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5만원 혹은 2만원 더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마음속에 베스트 추천은 3번입니다. 다만 가성비 하신 분들한테 1번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AMD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600 메모리 호환성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그나마 삼성 메모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이닉스 메모리 쓸 때 5600이 인식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4800 메모리 쓰세요. 송년님 저는 그래도 좀 고클럭 메모리 쓰고 싶은데 하신 분은 터프보드 가시고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플레어 메모리인데요. 6000 EXPO를 지원합니다. EXPO 지원을 해야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메모리 비율을 1대1로 해서 오버클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크게 비싸지 않는데 터프보드 QVL에 있습니다. 참고로 1, 2번 보드에 QVL은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1, 2번은 보증을 못 받아요. 호환이 안 돼도. 그래서 3번에 3번 조합하세요. 메모리는 이렇게 가시면은 뭐 보통 대부분 판매점에서 EXPO는 공짜로 걸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그냥 6천원 쓸 수 있어요. 아니면 하이닉스 메모리 사서 제가 뭐 금방 아니겠죠. 메모리 오버 방법도 올려드릴 테니까 6천 찍고 수동오버에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면 가성비 생각하면 그냥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 개나 16기가 두 개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인텔하고 똑같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사용용도 따라 혹은 예산에 따라 1, 2, 3, 4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4는 없네요. 1, 2, 3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SSD 같은 경우도 인텔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했습니다. 혹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요 앞에 인텔 거 설명하는 구간 발췌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파워도 사실 인텔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추천 목록에 좀 저렴한 골드급 파워도 하나 넣어놨어요. 제가 MSI 지금 A750GF가 몇몇 번 나갔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도 없고 나는 가격이 싸고 그리고 CWT OEM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신뢰도가 있는 제품이라서 저렴한 제품 중에서 여러분 예산 진짜 빡빡하면 2번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예산 그 정도 빡빡한 거 아니면 1번 선택하세요. 1번 제일 무난합니다. 아니면 뭐 시소닉 거 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시소닉 게 지금 요새 가격이 올라가지고 제일 비싸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3090T나 4070Ti일 때 공통적으로 요 1, 2, 3, 4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예산에 맞춰서. 그러니까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빈도를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뭐 850W 넉넉한 파워를 쓰시거나 아니면 차후에 뭐 4080 같은 거 업그레이드 할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좀 더 높은 CPU 쓸지 모르니까 파워를 높여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5번, 6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내로 선택할 때는 이 S700 쓰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하드디스크 달 때는 이게 하드 노이즈 킬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두 배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하드 쓰실 때는 요 케이스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4070Ti 살 때 그리고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울 때는 이 케이스 추천 안 합니다. 그럼 그때는 문 케이스 추천하나요? 피천이나 DLX1 가세요. 피천이나 그 DLX1 가시고 공내용 쓸 때 여러분 순행으로 쓴다 그러면은 뭐 L600, L600 콰이어트, DLX1 이렇게 가시면 될 겁니다. 간섭 없이 웬만한 거 다 달고 싶다면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한 제품 또 뭔데요?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 제일 비싼 DLX1이 제일 품질은 좋아요. 조립하기도 편하고 펜 풍량도 나쁘지 않고 상당한 순행 호환성도 넉넉한 데다가 케이스 강판 두께가 이 중에서 제일 두껍습니다. 0.9T 이상입니다. 그래서 공진음도 덜 나고
아무래도 뭐 나사 돌리다가 나사선이 망가진 경우도 덜해요. 그래서 돈좀 있으면 이거 제일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견적을 짜게 되면은 7600에 뭐 대충 팔라딘 쿨러에 아까 제일 싼 프라임 650M 보드 그리고 3060 Ti로 조합하고 스탠다드급 클래시 2 풀체인지 파워로 박으면은 145만원, 146만원 정도면 실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 13400 가는 것보다 가격이 싸거나 비슷하고 게임 성능 더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작업을 안 한다 치면은 게이밍 때는 이쪽이 더 유리합니다. 이걸로 가시고, 그리고 7600의 공랭에 3070 B650, 이거는 이제 터프보드, 사운드도 좀 빵빵한 놈. 그리고 750W 파워로 딱 짜서 가면은, 이건 뭐가 다른데요. 일단 3060 Ti보다 대충 프레임이 12% 정도 잘 나올 거고, 이제 풀사이즈 보드 썼으니까, 쿨러 간섭도 덜하고, 보드가 이쁘기도 하고, 확장선도 넓고, 거기에다 또 뭡니까? 사운드가 더 윗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체감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좀 괜찮은 헤드셋 쓰고 있으면 약간 더 귀가 즐거워집니다. SNR 수치가 높거든요. 소음하고 신호 대비 비율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아무래도 깔끔한 음질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 쪽으로 넘어가시면은, 가격 자체는 뭐, 보시면 26만 원 정도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위에 또한 가지 더 있죠. 4070Ti 가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터프 조합인데, 요까지 가시면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220만 정도 내야 되는 견적인데요. 이제는 QHD 144 모니터, 풀업, 상업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QHD 풀업은 불가능하고, 아니, 가능하다 해도 좀 중저사양께만 가능하거든요. 좀 아쉬운데, 여기서는 QHD도 충분한 프레임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모든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다만 이 7600에 멀티 성능은 다소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영상 편집도 좀 해야 될것 같고 저는 게임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실행시켜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나 좀 다용도로 쓰고 싶다 길게 그러신 분들은 돈을 좀 보태서라도 13600K로 가는 게좀더 나은 선택이 될것 같네요. 자 그렇게 AMD의 140만원부터 220만원 견적 보여드릴까요? 그 다음은 진짜 전문가용 아니면 최고급 게이밍 PC를 보여드릴게요. 340만원부터 540만원대 인텔 견적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13700K나 KF 원툴입니다. 여러분, 영상 편집할 때만 K를 보시고, 그 외에는 다 KF로 사시면 됩니다. 원툴이야. 이거 말고 딴 거는 뭐 어때요? 뭐, 12900 요새 좀 싸진 것 같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13700보다 못하니까 별로입니다. 뭐 13900은 어떤데요? 13700도 좋잖아요. 얘는 온도 잡기도 어렵고, 사실 있잖아요. 뭐, 이 코어만 추가되는 수준이라서, 게이밍에서 거의 차이 없거든요? 뭐 작업에 조금 낫겠지만 순수 작업을 생각하고 그뭐 여러 가지 호환성이나 아니면은 쿨러 그리고 전선 비린내 생겼을 때는 그냥 차라리 790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13900은 약간 애매합니다. 약간 애매해서 웬만하면 13700 원툴로 가세요. 13700 가시고 LS720에 참고로 저도 영상 편집하는데 13700 쓰고 있어요. 요 가이드키까지 달아주면은 충분히 이 온도 잡을 수 있는데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좀 어렵거든요. 이게 X73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13700K 갔을 때 램오버만 살짝 하고 쓰시지 CPU 오버는 어차피 얼마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0.2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전력 소비를 향하고 온도가 크게 증가하니까 오버는 대충 포기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포기하고 쓰시고 요두 쿨러 중에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LS720 쪽이 싸기 때문에 이걸 우선 권장드리고 X73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4월달쯤에 신형도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 사시면 신형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3900은 진짜 발열이 높기 때문에 최고급 순행인, 최상위 순행이에요, 이거. 요거에다가 이게 지금 XT 버전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에다가 이제 가이드키 박아도 진짜 온도 아슬아슬하게 잡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은 꼭 써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페널티 받기 싫으면 또이 제품 쓰면 케이스도 고정이 되거든요. 상단에 420 달수 있는 케이스 몇종안 돼서요. 13900보다는 그냥 13700 쓰시고 그래도 좀더 높은 멀티 성능 필요하다 싶으면 750 가세요. 750X. 하여튼 그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 Z690 토피도나 Z690 토마크 같은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좀 있었는데 아니면 뭐 프라임 A라든지 다 품절 났습니다. Z690 중에 가성비 있어 보이는 거다 품절나고 막 스트릭스 같은 좀 비싼 애들만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진짜 좀 품질 떨어진 애들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포스 정도 가야지 전원부도 좋고
사운드도 좋고 그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 되더라고요. 좀 비용이 더 들어가게 시켰습니다. 전달만 해도 한 5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43만원부터 시작해야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아예 나는 어차피 작업밖에 안 하니까 사운드 별로 안 중요해요. 확장성? 아니 뭐 저정도 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i9나 i7 쓸 건데 딱 걔만 버틸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드 뭐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기가바이트 Z795UD 가시면 됩니다. 요거 하면은 얘가 가장 저렴한 790 중에 하나인데 전원부는 또 빵빵해요. 그래서 i9도 다 커버돼요.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그래도 얘가 좀 보드가 볼품이 없거든요. 조금 더 나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보드 없나요? 하시면은 이제 어록스 엘리트 가시면 되고. 근데 얘는 또 사운드가 좀 아쉬워. 가격은 둘이 큰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 사운드도 괜찮고 790 보드 쓰고 싶은데요. 여러 모드 떨어진 거 없는 거 진짜 다 중상타 치는 거 그런 건 이제 토마크 정도까지 가셔야 된다. 그러면 좀 비싸죠. 토마크는 50만원이 넘으니까요. 하여튼 보드는 이쯤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더 비싼 보드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참고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딱히 메모리 호환성 문제가 크게 이슈된 게 없기 때문에 5600 메모리 쓰든 4800 메모리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도에 따라서 맞춰가면 되는데 오버클럭 안 할 거고 작은 용도로 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5600짜리 16기가 두 개 쓰는 게 무난합니다. 여러분 오버클럭 할 생각이 있고 게임 용도인데 좀 오래 쓰고 싶다 싶으면은 하닉 4800짜리 16기가 두 개 넣고 오버클럭 하시면 될 거고요. 나는 진짜 게임밖에 안 하고 내가 하는 게임 중에서 램 많이 먹는 게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싶으면은 하이닉스 5600짜리 8기가 두 개 사서 수동 오버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가격 보시고 내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글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쯤 되면은 그냥 4080 쓰셔도 상당히 프레임 잘 나옵니다. 4090 쓰셔도 괜찮고 QHD에 4080 쓰거나 4K에 옵션 타협하고 4080 쓰시거나 4K에 옵션 타협 안 하고 대부분 4080 뚫고 싶은 4090 쓰시거나 그러면 돼요. 혹시나 나는 이게 작업 용도인데요 하시는 분 그냥 4060 쓰세요. GPU 가속이 아주 뭐 유의미하게 있는 그런 프레임 돌리는 거 아닌 이상은 이 3069만 쓰셔도 영상 편집하는데 가속한테 불편함 없고요. 그 외에 나머지 뭐 취미삼아 AI 영상 그 뭐지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3060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좀 고해상도 모니터도 다 지원되고 다중 모니터도 지원되고 3060이 제일 무난합니다. 뭐 게임을 안하고 작업만 한다고 하시면 13700에 3060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맨날 똑같긴 한데 P3은 1테라쯤 가는 게 좋긴 해요. 제가 지금 500기가 가격을 적어뒀는데 1테라 가면 128,000원입니다. 128,000원 기억해 두시고요. 아니면 PN9A1 1테라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걔는 94,000원입니다. 지금 500기가 기준으로 두 개 적어놨는데 1테라 적을 제가 그 칸이 부족해서 500기가 기준으로 적어놨고요. 이쯤 되면 사실 나는 1테라 권장드려요. 1테라가 또 쓰기 속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더 좋다는 얘기예요. 500기가보다. 그리고 고성능 P41이나 980 Pro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1테라짜리. 얘네들 1테라 가면 가성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선택하면 되겠네요. 참고로 안정성은 P31이 최고인 것 같고 대신 속도가 떨어져요. 가성비는 PN9A1이 제일 좋고 P41이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은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도 표를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아주 그 대용량 파일 옮기고 파일도 많이 쪼개져 있는 더티한 테스트 기준으로 P41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래 많은 제품 중에서 그거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980 프로도 상위권에 있으니까 980 프로도 괜찮고요. 이게 얘네들 가끔 2테라 할인할 때 사면은 진짜 개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많이 크래시트 850이나 뭐 1050 파워 4080을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굳이 안 쓰시고 그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W ATX 3.0 쓰셔도 괜찮습니다. 왜? 4080 쓰니까 ATX 3.0 규격 쓰면 나쁠 거 없죠. 뭐 케이블도 끼워주고. 아, 참고로 마닉 850이 이번에 있잖아요. 그 일반 버전 사서도 12핀 그 4080이나 4090용 핀을 주긴 줘요. 주긴 줍니다. 850W 요거 주더라고요. 750W도 조만간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4080에 좀 싸게 쓰고 싶으면은 요거 두 개 선택하시고 난 좀 괜찮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3번,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4090은 1, 2번 보지 마시고 그냥 3, 4번에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ATX 3.0 규격이라는 게 케이블도 변경이 되지만 12핀으로 이런 애들은 3.0 규격이 안 적혀있잖아요. 요거랑 다르게 피크치 전력도 더 잘 버티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낮을 때도 더 높은 효율을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긴 있어요. 품질이 조금 더 좋다는 얘기예요. 큰 차이는 아니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때도 DLX1 가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DLX1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든 뭐 13900K 쓰고 싶어서 사고 H170i 엘리트 이거 샀어. 이거 달려고 하니까 DLX1에는 안 된다. 근데 그건 못 써야 되는데요. DS5000 쓰시면 됩니다. 다만 DS5000한테는 그래픽카드 호환폭이 340까지니까 주의해서 사셔야 돼요. 이거 넘는 애도 있거든요. 그리고 PUPS 전면에 다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7000D나 아니면 디파인 7XL 있죠. 이 끝에 있는 요 제품들 가면은 상단에 간섭 없이 장착이 됩니다. 그런 경우 아닌 이상 i7 같다. 그리고 나는 여기 X73이나 성준님 추천은 LS720 같다. 그런 경우에 DLX1이 베스트고, 그 다음에 L600 Quiet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돈좀 써서 좋은 거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ASUS GT501이나 PUPS 가시면 될것 같아요. 딱 그렇게 짜시면 됩니다. 13700K는 12900K 완벽한 상위 호환이에요. 그래서, 그, 전 세대 하이엔드 제품을 넘어서는 멋진 멀티 성능, 싱글 성능,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작업에도 충분하고 최고의 게이밍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특히 4080과 조합하면 정말 밸런스 좋고 QHD에서는 모든 게임을 풀업, 상업이 아니야 풀업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4K에서 옵션 타입에서 한 중업으로 즐겨도 괜찮고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 다양한 게임에 적합한 PC가 될 겁니다. 13900K는 멀티 성능이 좀더 강화된 모델인데 게이밍 어차피 1370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게이밍 위주로 간다 그러면 900이나 700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전문가가 아닌 이상 900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작업을 한다 쳐도 13700으로 구성하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4090으로 짜버리면은 약 500만 원 견적이 나오는데 4090보다 4K에서도 상업이나 프로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고급 게이밍 PC를 원한다 혹은 적당한 작업 용도의 최고급 게임 PC를 원한다. 그럼 이걸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럼 13900 언제 가는데요? 아니, 조금이라도 작업 성능을 높여야 내가 돈을 더 번다는 직군. 그런 분들만 13900K를 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게 인텔의 최고급 PC 설명됐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AMD 최고급 PC죠. AMD 최고급 PC는, 제가 지금 가격을 잘못 적어놨네요. 이거 수정을 했는데, 일단 7900도 나름 고급 PC라서 넣어놓긴 했는데 얘는 최고급이 아니니까 일단 우선 추천은 아니고 최고급이라면 역시 7900X3D죠. 지금 원래 얘가 나올 때 103만원, 107만원에 판매하다가 가격이 올라서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128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없습니다. 실제로 얘가 다시 107만원 될때 구매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들어옵니다. 다음 주 들어올 때 107만, 108만 정도에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최고급 게이밍, 그리고 최고급 작업, 둘다 하시는 분들이 1번 선택하면 되고요. 나는 작업 위주인데요. 게임은 그냥 라이트하게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은 7900X 가세요. 이게 13900K랑 사실상 멋티 성능이 맞먹는데요. 근데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고 전성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요거 가셔서 뭐 EDC 제한 걸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간에 1번, 2번 여러분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고요. 그럼 3번은 뭔데요? 아니 성준님 13700 가려니까 13700 순행밖에 못 쓴다고 해서 저는 공랭을 굳이 가야 되는데요. 순행 불안해서 못 써야 하실 분 7900이 답입니다. 7900은 전력 소비량이 100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공랭소 온도 잘 잡아요. 7900X3D는 그러면 공랭 안 돼요? 아니요, 되긴 되는데 얘는 좀 비싸서 우선 추천은 좀 못할 거고 얘도 공랭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가시면 여러분 RC1800으로 커버돼요. 작업을 해도 커버됩니다. 둘다 전성비도 좋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가는 게참 베스트한데 근데 비싸다 보니까 1번은 2번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할 때는 그리고 아니 뭐 1, 2번 둘다 비싼데요. 나는 3번 하면 안 돼요. 3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게임 용도로 그리고 작업도 i5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3번 하셔야 됩니다. 다만 얘는 i7보다는 약간 못합니다. 하여튼 용도에 따라서 1, 2, 3번 선택하면 되겠네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2번 선택했다면 X73 아니면 LS720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1번이나 3번 선택했다면은 RC1800이나
아니면 AG620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790X 3D 뭐 순행 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 순행 쓰셔도 되긴 돼요. 근다고 순행 간다고 크게 장점 있는 건 아니고 전력 소비량이 조금 줄어들고 온도가 조금 잡힙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스토프 그 650M 안 붙은 거 플러스만 가도 얘네들 커버 다 됩니다. 싹 가능이에요. 하지만 아 나는 좀 확장성이 필요하다. 좀더 고급 포트나 더 많은 뭐그 연결 포트 USB 고속 성능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신 분은 X670E 플러스 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1번, 2번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B650 진짜 싸구려 빼고는 다 얘네들 커버하고 남을 정도고 X670엔 욕할 제품이 거의 없던데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거라서 이두개 뽑아준 거지 다른 제품 쓴다고 문제 생긴 거 아니니까 다른 제품 쓰셔도 괜찮습니다. MSI나 기가바이트 거 에즈락 것도 심지어 뭐 품질 나쁘지 않더라고요. 스틸 레전드쯤 되면. 그래서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일단 가성비 선택은 1번 아니면 2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여러모로 달아봤는데 호환성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5600짜리 쓰지 마시고 웬만하면 4800짜리 쓰시고 여러분이 그냥 일반 사용 용도 오버클럭 안 하고 작업 용도로 많이 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메모리 16기가 2개 가시고 나는 레모버 좀 해보고 싶은데 하신 분은 하이닉스 메모리 4800짜리 2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모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클럭 메모리 쓰고 싶어요 하신 분은 EXPO를 지원하는 이거 플레어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두 보드에 다 호환 목록이 있으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선인에 교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을 넣어드린 겁니다. 못 모르고 이거보다 더 높은 클럭 있는데 넣으면 안 돼요. 그럼 6400짜리 넣었다가 안 되면은 보증 못 받아요. 그 6400 이상 되는 거는 AMD는 거의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7000짜리 막 8000짜리 들고 가 넣어달라 그러는데 안 돼요. 고르지 마세요. 6000짜리 고르세요. 6000짜리 높아봤자 6200 이런 거 고르세요. 그 같은 경우에는 QHD 환경에서 쓰신다 그러면 4070 Ti 가시면 될것 같고 순수 작업용이면 3090이나 3060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4K에서 플레이 하신다 그러면 4080이나 4090 가세요. 물론 4090은 좀더 권장드립니다만 예산이 빡빡하면 4080 가셔도 옵션 탭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품은 특별히 찝어드리진 않을게요. 4070Ti든 4080이든 4090이든 대부분 제품이 이슈가 없고 솔직히 어느 정도 괜찮은 쿨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적어놨는 애들은 그건 뭔데요? 추천 제품이라기보다 적당한 품질에 저렴한 가성비 제품을 넣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비싼 제품을 쓰든 뭐 이거보다 약간 더 저렴한 제품을 골랐어도 상관없다 생각해요. 이쯤에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 SSD는 이쯤 되면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메인 SSD는 P31이나 P41 쓰세요. 얘네들이 불량률이 매우 낮아요. 요거 두개 써서 안정성을 꾀하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쪽에는 서브 SSD로 PN981이나 아니면 뭐 P5 플러스 이런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서브도 나름 중요한 데이터인데 하면 980 프로 요거 특가 제품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지금 판매하는 제품 사도 가격적으로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4070 Ti 썼을 때는 파워는 750W로 가도 충분한데 850W 가서 나쁠 건 없으니까 850W 선택하셔도 되고 추천 제품 마니클래시 2입니다. 750도 있고 850도 있어요. 혹은 FSP 하이 드로 G 프로 750이나 850 쓰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3.0 규격인 제품도 있으니까 그거 쓰시면은 조금 더 나은 품질을 약속드립니다. 뭐가 다른지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거고요. 4080이나 4090 쓴다면은 좀 넉넉하게 1000W 가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1000W 가니까 고주파가 좀덜 나긴 하더라고요. 글카에서 파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3.0 규격 만족하는 1000W 파워 쓰시면은 그나마 비교적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래도 뽑기용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비싼 거 쓰라고는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DLX 1승이 제일 베스트해요. 가성비도 좋고 호환성도 좋고 조립하기도 편하고 요거 쓰시면 괜찮은데 혹시나 좀 저소음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디파인 7XL 요거 가거나 아니면 솔리드 타입도 있습니다. 그건 옆에 유리가 아니고 막혀있는데 걔가 더 조용해요. 그거 쓰시거나 아니면 좀 이쁜 거 가고 싶은데 싶으면은 GT 501 화이트 에디션 요것도 이뻐요. 아니면은 뭐 하드 좀 많이 달아야 될것 같은데요. P600S 이런 거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요 케이스는 여러분이 예산과 아니면 나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목록 중에서. 자, 그렇게 짜면 경쟁사의 12900K와 맞먹는 게이밍 성능. 이거는 7900 기준입니다.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고, 저전력이지만 i7급과 맞먹는 i7 노멀 버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13900K하고도 별 차이는 안 나겠죠. 그 사이쯤에 껴있어요.
그 정도의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되고 게임도 잘 돌아가는 PC가 됩니다. 7900에 4070 Ti 삼성 내놓고 짜면 약 260만원 정도가 구매가가 될 거고요. 이게 저전력이니까 좀 저소음으로 짜기에 적합한 PC라 보시면 될 겁니다. 7900X는 어떤 작업이라도 경쟁사의 i9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키싱크 기능 들어가는 일부 영역을 빼고는요. 그거 제외하고는 더 이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용 PC가 될 건데요. 혹시나 게임과 작업을 둘 다 만족하고 싶다면 7950X 이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다소 비싸긴 하지만 이걸로 가면은 경제사의 13900K보다도 더 높은 프레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작업도 13900하고 비교해도 지지 않고요. 제 리뷰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그냥 50X로 가면은 370만원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3D 모델로 가고 4090으로 갈 경우에는 550 혹은 56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꽤 높게 들어가죠. 그러면 일단 이게 최고급 PC긴 해요. 게임도 최고급이고 작업도 최고급이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또 되면은 사보겠다 했는데 실제로 로또 안 됐는데 샀어요. 자, 지금 7950 SD 있고요. 그리고 쿨러도 있어. 거기다 크에도 있어. 익스트림. 로또 안 됐는데 샀어. 아, 아니 물론 퀘는 내가 사는 건 아닌데 빌린 거. 일단 조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하이닉스 메모리도 있어. 4090도 심지어 샀어. 이거는 아우 제 카드로 그냥 특가하는 거 질렀습니다. 그리고 P41도 있어. 2테라 아니고 1테라. 파워 1200도짜리 플래티넘도 샀어. 케이스만 이제 딜 지금 내가 디파인 7 XL이 아닙니다. 케이스만 제가 지금 오픈 케이스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 구성을 했거든요. 아 로또 되면 살라 그랬는데 못 참겠더라고. 790X3D가 너무 잘 나가지고 짜니까 마음에 들던가요? 네, 질입니다. 물론 오버클럭 하면은 13900K가 방어가 더 잘 되는 게임도 좀 있는데 귀찮게 직장인이 오버 안 하고 쓸 수 있는 진짜 가장 고성능 모델이거든요. 사실 이거죠. 이것저것 오버했지. 파워도 오버했고 메모리도 오버했고 보드도 오버했는데 근데 마음엔 들어요. 차는 800만원짜리 타고 다니지만 PC는 싼 거 안 씁니다. PC도 800만원짜리 쓰고 있으니까 내 책값하고 동등한 가격을 쓴 PC를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거 아마 생방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마음에 드냐 물어보면 아 속은 좀 쓰린데 돈 좀 썼으니까 마음엔 듭니다. 뭐 12명의 나에게 맡기면은 못 살 가격은 아니잖아요. 12명이 나한테 맡기면 한 달에 70만원씩만 어떻게 내면 됩니다. 여튼 그렇다고요. 의아 사고 싶다. 아니 살까? 아니 샀어. 아니 샀어. 점점점.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마지막 최고의 게이밍 PC까지 견적을 보여드렸어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자막을 생략했는데요. 제가 나름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자막을 자꾸 생략하는 것 같아요. 다음번엔 좀 여유있게 시간을 가져서 자막도 조금 중간중간에 주석삼아 많이 달아드렸으면 좋겠네요. 물론 요새 유튜브 자막이 워낙 잘 나와가지고 제가 좀 발음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들을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자막이 필요하면은 아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떠는 거 못 들을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자막 필요하면 유튜브 자막이라고 앞에 자막은 달아줘야 되겠네. 근데 그 정도만 달아놓을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